자, 지금 읽기 연습하고 있고, 읽기 연습할 때 선생님이 알려주는 건 언제 또 물어본다고요? 통문장 할 때. 문장 할 때, 그 다음에 해설 성취도 확인할 때. 자, 그래서 우리 할 차례네요. 시작하겠습니다. Even at school, I can only think about Cyborg. Even at school, I can only think about Cyworld. 심지어 학교에서도 나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 Cyborg에 대하여. 이렇게 자,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부분 여기 있고요. 뭔지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우와, 그러면 싸이월드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무엇을 너는 생각할 수밖에 없니? 학교에서도. 오케이, 그래서 너는 심지어 학교에서도 무엇밖에 생각 안 나니, 무엇을 생각할 수밖에 없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can you only think about Cyworld? 아, 사이월드 Ah, 궁금했는데. about even at school.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n you only think about even at school? 오케이, 잘했어요. 한번 더. What can you only think about even at school? What can you only think about even at school? 이런 거 물어봤더니 Even at school, I can only think about Cyborg. Even at school, I can only think about Cyborg.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 아이, 양념시킨. 그렇죠. 아,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Yesterday, I spent 5 hours on Cyborg. Yesterday, I spent 5 hours on Cyborg. 무슨 어제 나는 썼다 5시간을 사이월드에서.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엇이죠? 네. 무엇을 썼다? 5시간 썼다. 좀 이따가는 이 대답만 듣고 싶대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On Cyworld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 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훌륭합니다. 야, 5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론 이렇게 묻든지 또는 이런 말로 시작하겠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 다음에 누가다를 누가니 만들면, 그 다음에 어디, 언제, 너는 어제 사이월드에서 몇 시간을 보냈니? 라는 질문이고요.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잘 기억이 안 납니까? 얼마나 많은 책? How many books? 그렇지. 됐네. 다 하셨어요. How many minutes? What's a minute? 왜 바꿉니까? How many? 몇 분을 썼냐고 묻는 거 아닌데, 몇 시간 썼는지 Hours. How many Hours. hours? Did you spend on Cyworld yesterday? 이상합니다. 이상하다. 처음 할 때도 좀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 뭐라고 물었는다고요? How many hours did you spend on Cyworld yesterday? How many hours did you spend on Cyworld yesterday? 했더니 대답이 Yesterday, I spent 5 hours on Cyworld.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many hours did you spend on Cyworld yesterday? 했더니 Yesterday, I spent 5 hours on Cyworld. 자, 여기서 내가 분명히 많이 도와줬어. 뭘 가르쳐줬냐? 이 대답 궁금하면 개수니까, 개수가 궁금할 땐 기본적으로 뭘 쓰는데, How many? 근데 how many만 앞으로 보내면 안 된다 했어. 선생님이 끊어 읽기를 여기에서 잘랐어, 안 잘랐어. 안 잘랐어. 왜안 자르냐 하면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썼나? 무엇을 썼는지. 근데 그 중에 한 부분만 궁금하대. 네. 그러면 얘가 그 뒤에 따라가 줘야 된단 말이야. 네. 그래서 덩어리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How many hours? How many books? 만약에 너 어제 책을 몇 권 읽었는지 궁금하면 아마 이렇게 물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책을 How many books를 너는 읽었었니? Did you read? 네. 이런 식으로. 네. 됐습니까? 만약에 현재 이번에 현재 시제로 물어볼게. 얼마나 많은 쿠키를 너는 먹냐라고 묻고 싶으면 얼마나 많은 쿠키를 How many cookies 너는 먹니? Do you eat 아침 식사로서 For breakfast 이렇게 물어보면 아침 식사로 쿠키 몇 개 먹는지 묻는 거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머니는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어. Many money야, many monies야, much money야? Much money. Much money가 맞아. 그 말은 money를 셀 수 없단 얘기죠. 그럼 얼마나 많은 돈을 너는 썼었니? 하고 싶으면? How much money? 과거에 썼니? Did you spend? 그 가게에서 At the ]입니까? 네. 너 그 가게에서 돈 얼마나 썼어? How much money did you spend at the store? 그러니까 how much money가 아니고요. How much money? How much money?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 문장. I didn't do my homework and didn't sleep well. 오케이. 그럼 좀 있다가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났죠? 뭔 일이 일어났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너는 하지 않았었다. 나의 숙제를 그리고 잘 자지 못했었다. 못했었다 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똑같이 표시해볼까? 오케이. 여기다 뭘 쓸 수 있지? 나는 숙제 안 했고 그리고 잘 자지 못했다. 이거 뭘 쓸 수 있어? 나는 숙제 안 했고요 그리고 잘 자지 못했다. 이거 뭐 아무것도 못 씁니까? 아무거라도 한번 써줘 봐. 접속사라 그러죠? 그렇죠. 접속사가 나오면 접속사에 대한 얘기를 해주세요. 접속사가 뭐지? 접속사 뭐 이런 것도 배웠던 거 같고 이런 것도 배웠고 이런 것도 배웠는데 접속사 하는 일이 뭐라 그랬더라? 앞에 닫자 떼버리고 앞에 닫자를 떼버린다? 응. 요 앞에? 얘들 앞에? 여기에 요렇게 이렇게 있단 말인가요? 여기에 있는 닫자를 떼버리고 얘 뜻을 바꾸나요? 그러면 여기다가 I am sick을 쓰자. 그러면 I am sick because 무슨 뜻이지? 얘는 sick because 하면 내가 아프다였는데 얘 때문에 다짜 떨어지고 내가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 혹시 얘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혹시 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한번 읽어보세요. Because I'm sick. 무슨 뜻이에요? 내가 아팠기 때문에. 앞에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네. 접속사 뒤에 뭐가 오고 누가다가 오고 누가다를 떼버리고 자기가 가진 뜻으로 바꿔줍니다. 근데 그런 짓을 왜 하냐? 이렇게 하면 이 앞에 이걸 한 번 더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접속사가 뭔가를 붙여준다는 얘기야. 뭔가를 붙여준다.
뭐랑 뭐를 붙여줄 수 있다? 누가 다와 또 다른 누가 다를 붙여줄 수가 있다. I don't go to school. I don't go to school because I'm sick. 무슨 뜻이야? 나는 가지 않았었다. 학교를 합하기 때문에. 오케이, 다 현재 시제인데? Didn't go가 아니고 I was sick이 아닌데 저는 학교 안 갑니다. 언제 학교 안 간대? Didn't go야, don't go야. Don't. 무슨 시제야 이 표현은? 현재 현재 시제라 시제. 했어. 자, 그래서 뭐 어쨌든 접속사가 난 누가다를 두번 그릴 수 있대. 이 접속사는 그러면 누가다 이 앞에 한번 있고 이 뒤에도 있겠네. 누가? 뭐가 없잖아 이거. 이건 다 아니야. 지금 뭐가 없어 여기에. 이게 없잖아 이게. 어? 그럼 여기다 뭘쓸수 있어? 누가가 없잖아 지금. 그럼 여기다 뭘쓸수 있냐고. 내가 그럼 영어 여기다 뭐 쓸래? 여기다 뭘쓸수 있을까요? 네. 어? 미? 나를 못 잤습니까? 어? I didn't. I. 이거 읽어보세요. You like me. 무슨 뜻이야? 너는 나를 좋아하는. 이게 나는입니까? 나를입니까? 나를. 여기에 누가입니까? 누구를입니까? 이거 여기에 누구를 답니까? 누가 답니까? 여기 무슨 재주로 여기에 미가 올래? 그래서 여기 뭐 I. 나는 안 했고 나는 못 잤다를 앤드로 연결해 놨잖아. 뭐 그렇게 거창한 게 없어진 것 같아요? I didn't do my homework. I didn't sleep well. 두 개를 앤드로 붙여놨는데 여기에 안한 사람 누구야? 내가 나. 나 그럼 못잔 사람 누구야? 나 똑같은 사람이 한 행동인데 행동만 다를 뿐이야 행동만. 안 했고 안 잤어. 그러니까 이걸 반복해서 쓸 필요가 없으니까 얘를 뭐 해버린 거야? 없어 생략 생략했다고요. 생략이 무슨 말인지는 알죠? 그다음에 여기 뭔가 생략됐네 여기도. 일단 I can't stop의 뜻은 나는 멈출 수 없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를 붙일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우리말로 뭐 쓸래?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생략했잖아. 무엇인지 지금까지 편지 내용으로 충분히 뻔하니까 무엇을 멈출 수 없는지 뻔하니까 생략했잖아. 한글로. 그러면 I can't stop. Sayonara. Sayonara.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 보면 되죠. 무엇을 너는 멈출 수 없니? 그래서 What can't you do? I can't you stop?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n't you stop? 했더니 I can't spend Sayonara. 이게 스팸입니까? I can't stop Sayonara. 오케이. 묻고 답하기 깔끔하게 좀 해봅시다. What can't you stop? What can't you stop? 했더니 I can't stop Sayonara. I can't stop Cyworld. 그래서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제가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어떻게 좀더 우리말스럽게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뭐라 그럽니까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하죠. 네. 그럼 조심해야 될 상황은 이거. 이것만 쳐다보고 영어를 떠올렸더니 뭐가 떠올라요?
그렇죠. 그런데 절대로 내가 상대방에게 충고해달라고 할때 뭐라고 하면 안 된다? How should I do? 하면 안 된단 말이야. 황금만 보고 영어 뜻 생각하면 안 돼. 네. 뭐라고요? What should I do? 상대방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표현? What should I do?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해석된다고 How should I do?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Please help me. Please help me. 제발 나를 좀 도와달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